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코앞으로 당절이지만 과도한 집안일로 인한 명절 스트레스는 평소에 쌓인 가정불화와 겹쳐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적질 않았네요. 네. 모두가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설 명절이 돼야 할 텐데 유독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내들, 그러니까 주부님들한테는 참 스트레스가 쌓이는 참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낯빛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네, 식구들이 잘 하고 계시죠? 잘 하려고요. 네, 사실 명절만 네. 다가오면 주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몸이 쑤시고 결리고 막 아프고 이게 그냥 꾀병이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실제로 질병처럼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네. 대체 명절은 누가 만든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명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명절이면 이제 급증하게 내온 이혼에 대해서 저희가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사례를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 열어봅니다. 자, 며느리는 가정부다. 어떤 사연일까요? 올해도 혼자 시댁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 순애 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의 고생은 보이지 않고 모든 행동이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예, 너는 이걸 전이랑 묻혔냐? 아이고, 나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 이왕 온 김에 밀린 이불 빨래하고 베란다 청소, 욕실 청소 싹 해놓고 가거라, 어? 어머니, 저 혼자 다 하라고요? 그럼 내가 하리? 어머니, 저 왔어요. 순애 씨에게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더 얄미운 건 바로 남편. 용돈, 스페어로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아유, 잘 드시고 좋은데 맛있는 거 사잡으시고. 진정한 인색하면서 시어머니께는 비싼 선물에 용돈까지 두둑하게 챙겨주는데요. 어머, 맞아. 아이고, 왜 그래? 천천히 가야지. 아이고. 저, 어머니. 응?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아, 이 사람이 가자고 자꾸 꼬집어서 안 되겠어요. 아니,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시냐? 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명절에 친정 안 가면 뭐 큰일 나? 급기야 친정에 못 가게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만해. 더 이상 못 참겠어. 우리 이혼해. 며느리를 멸시하는 시어머니와 방관하는 남편, 계속 참아야 할까요? 네, 아드님이 약간 연세가 좀 들어 보이시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아직도 이런 그 시어머니가 계시네요. 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내 얘기가 혹시 아닌가 하고 이제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혼 당신의 고민은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안 봐도 알 것 같은데요. 자, 외도, 내 아들이 하면 로맨스. 자례 준비를 거들지 않는 눈치 없는 남편 때문에 고생인 영자 씨. 아, 또 왜? 게다가 과거 외도 전적이 있던 남편은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여보, 또 여자 아니야? 여자는 무슨?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아, 어디? 봐봐. 아니, 너 지금 왜 목표를 지시니? 어머니, 이 사람이 좀 수상해요. 당신 말이야, 병이야. 병원 가봐. 남편 기집게 그러지 말어. 네가 그 따위를 하니까 제가 딴 여자를 만나는 거라고. 이때 슬그머니 전화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 아니, 나도 보고 싶지. I love you. 아,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영자 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통화하는 현장을 목격하는데. 아, 깜짝이야. 당신 그 여자는 또 통화하는 거지? 아, 당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교양 없게. 교양? 교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가만 있어. 봐. 아니, 놔봐 이거. 봐봐. 아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별일 아닌 걸 갖고 그렇게? 아, 넌 나가서 정리나 붙여.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이혼할 거라고요. 이혼할 거라고요. 아들의 외도를 감싸는 시어머니와 외도 후에도 당당한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 뒤쪽에 어머님들은 하고 있고 앞쪽에 며느리분들은 어우
남편을. 네, 남편들이 알아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자 이혼 당신의 고민은 네 번째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사위 구박은 장모. 이게 사위 사랑은 장모인데요, 이게 참. 고액 연봉을 잘 나가는 아내를 둔 민철 씨. 게다가 처가살이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정자야, 밥 먹고 가. 늦었어. 아이고, 밥 먹고 가야지. 아유. 아내가 출근하고 식탁에 앉는 남편. 내 딸은 돈 벌겠다고 아침밥도 굶고 갔는데 자네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장모는 딸의 고생이 모두 사위 탓인 것 같다 구박을 합니다. 여보! 아, 당신 오늘도 술 마시고 들어온 거야? 아내마저도 남편 민철 씨를 무시하기 일쑤인데요. 아니, 능력 없는 자네 만나서 내 딸 고생이 얼마나 심한데? 밥만 주면. 아내가 큰 잘못을 해도 구박받는 건 오히려 민철 씨. 아, 나 명절에 시집가기 싫어. 회사를 핑계 대고 가지 마. 엄마랑 엄청 명절에도 시댁을 무시하는 아내와 장모의 태도에 결국 폭발하는데요. 장모님, 사위도 자식입니다. 저랑 저희 좀 무시하는 거 이제 더 좀 못 참겠습니다. 못 참으면,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장모의 구박과 멸시로 고통받는 민철 씨.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 자, 이제 드디어 남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 있죠. 겉보리 서말이라도 처가 살이는 내가 안 한다. 예, 이게 당연히 이혼감 아닙니까? 이건 심한데요. 네. 시월드보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 볼게요. 명절 때만 아픈 아내.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방에서 꼼짝도 않는 정남 씨의 아내. 어떻게 당신 허리는 명절 때만 되면 아파? 당신 허리 아픈 거 맞아?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거야? 당신 뒷바라지 하랴, 애들 뒤치락거리 하랴. 내 허리 아픈 거 다 누구 때문인데? 아고, 아우, 아우, 허리 아파. 예전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정남 씨는 아내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는데요. 아, 이거 당신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허리 아프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어떻게 15년 동안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그게 아니야? 뭐가? 이게 허리가 이게 쌩쌩한데. 시댁 가기 싫어 남편 속이고 꾀병을 부린 아내. 정남 씨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어느 정도는 마음속으로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시댁에 가지 않는 며느리, 이혼 사유가 된다는 O 아니면 X 들어주시죠.